은퇴를 설렘으로 권대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사회일까요? 고령 사회일까요? 초고령 사회일까요? 2022년 현재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속도를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65세에 넘어간 사람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를 가지고 UN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넘어간 사람이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 인구 구조 그래프를 가지고 보여드릴 텐데요. 인구 구조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노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국가에 의존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인구구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숫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1958년 개띠, 그렇습니다. 참 유명한데요. 전체 인구의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신생아가 100만 명을 뚫은 해가 1958년도입니다. 그래서 58년 개띠가 굉장히 유명하죠. 58년생만 많이 태어났냐? 전쟁 끝나고 나서 5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출산이 시작돼서 55년부터 63년까지 무려 713만 명의 출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베이비 부모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 100만 명을 뚫은 해가 바로 1958년이다. 두 번째는 1971년생입니다. 106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요. 106만 명이면 거의 경기도의 용인시 인구와 맞먹습니다. 365일 동안 용인시 인구만큼 아이가 출생했다. 굉장히 놀랍죠. 예, 베이비 부모 또 2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에코 베이비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1년생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서부터 출산 정책, 특히 저출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관 수술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제3한강교를 중심으로 강남이 개발될 때 반포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 우선권을 정관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출산 정책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에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7%가 노인이 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2022년을 기준으로 4년 전에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26년까지 26년에 걸쳐서 너무 빨리 스타트를 시작해서 빨리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초고령 국가로 이미 진입을 한 일본은 34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대한민국은 26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속도로 그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 2050년도에는 슈퍼 초고령 사회가 이제는 앞두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셀프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71년도의 인구구조 그래프예요. 네, 저 밑에 두툼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유소년 인구입니다. 유소년 인구는 0세부터 15세까지를 유소년 인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쟁 후에 많이 태어난 분들이 저 밑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신중년들이죠. 저분들이 농업사회에 태어났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민주화도 이루고요. 도시화도 이룹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중간이 두툼하지 않습니까? 예.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정점을 찍었던 해가 밀레니엄 2000년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때요? 우리 군대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도 바로 보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등병이 많은 군대가 전투력이 좋을까요? 1병에서 상병까지 예, 중간 허리가 튼튼한 곳이 전투력이 강할까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는 아무래도 중간 허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생산력도 좋고 소비력도 강해서 대한민국이 모든 위기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그 국민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부흥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달에 전체 인구의 7%가 노인이 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죠. 경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공포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100명 중에 7명이 노인이면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지 공포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조금 생긴 게 바로 2018년도에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이 되는 화자 대국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설계 연구소를 경영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 만나면서 또 여러 나라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고령 사회가 되면 여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여초 국가입니다.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약 10만 명 넘는 여성 인구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자주 확인은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10만 명 많아진다. 뭐 피부적으로 느낌이 오실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10만 명이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여성 노인이라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농경사회를 지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자가 많이 태어날까요? 여자가 많이 태어날까요? 지금은 안 태어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26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으니까 26만 명의 선호사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성비가 같다. 그런데 여성이 오래 살까요? 남성이 오래 살까요? 그렇습니다. 여성이 평균 7년을 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성 노인이 많아진다.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 여성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여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또 서너 살 많은 남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간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 둘이 혼인해서 같이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고 여성이 10년을 더 사는 10년 더 사는 여성의 노후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더 사는 여성의 노후. 이제는 60세 정년을 맞는 과거 방식의 은퇴 설계의 기준이 아니라 10년을 더 사는 여성의 노후. 정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노인 빈곤율이 50%를 육박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잘 못 사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30, 40대 또는 40, 50대가 여성 노인의 반열에 낄 때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10년 더 사는 여성의 노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2026년이 되면 5분의 1이 이제는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50년도에 인구구조 그래프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인구구조 그래프를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요. 이게 바로 2050년도의 인구구조 그래프입니다. 지금 30대들이 이 중간에 있고요. 30대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겁니다. 자, 나는 뭐 80세에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웰빙 하고 있고 웰라이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의학기술까지 발달했기 때문에 장수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사람을 중간에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죽일 수가 있을까요? 나라에서요? 아니면 더 많이 태어나라고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올까요? 사실 저출산 정책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2050년도 인구구조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 2050년 그날에 분명 은퇴를 설렘으로 바꿔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